땅에 묻는 거예요. 땅에 묻어. 효과 봐요. 그것도 자궁살이 빗겨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아기도 생길 수가 있어. 궁금증, 베일에 쌓인 살이 뭐 자궁살이라는 살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진짜 여자분들에게만 있는 살인가요? 그렇죠. 여자분들한테 있는 살이에요. 아, 근데 그 살이 되게 안 좋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 자궁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천 몇백 가지가 있어요, 이 살들이. 그중에 최고 안 좋은 살들이 있는데, 자궁살을 굳이 말하자 그런다면 자궁살이 또 많이 안 좋아요, 사실은. 자궁살을 가지고 있다는 여자의 특징은 관상에서 보여요, 첫째는. 관상에서 보면, 아, 저분이 자궁살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봐줘요. 알아챌 수 있는 예, 관상에서. 자궁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관상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점이나 뭐 아니면 뭐입 모양이 어떻다거나 코가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럼 그 살이 있을 때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거나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굿을 굳이 조용을 하지 말고 이제 조상을 먼저 봐야 되겠죠. 선조분들 점을 볼때 찾아서 자궁살로 인해서 아기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들어가 있고 아기를 못 낳은 분도 계시고 도화살, 자궁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도화살 비슷하게 자궁살이 아기가 거의 낙태되는 것도 있는데 아기가 잘안 생겨요. 그래서 이 남자가 10년을 가고 20년을 가고 몇 년을 가고 해도 아기가 안 생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가 바람나겠죠. 그거는 유전도 유전이고, 우리 조상님들이 그런 분들이 나한테 있으면 그분도 역시 그런 영향도 받아요. 그러면은 조상님의 자궁살을 좀 풀어줘야 살풀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조상님한테도 빌어야 되겠고, 그분도 풀어줘야지. 그럼 나도 그 원인을 찾아내서 같이 풀어주고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비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만의 비방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속바지 있잖아요. 팬티 말고 속바지, 잘 있는 속바지를 갖다가 땅에 묻는 거예요. 굳이 비방이 들어간다면은, 굳어 안 하고 치상 안 하고 풀이 안 한다면은, 속바지를 땅에다 묻어가지고 자시에 깊숙이 묻어야 돼요. 자궁살이 빗겨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아기도 생길 수도 있어. 이거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비방 말씀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돼요? 왜안 돼? 다른 사람들이 다 할까 봐. 하면 어때? 뭐 좋은 거잖아요. 와, 이건 진짜 멋있었다. 응? 알겠습니다. 좋은 거잖아. 아기를 못 낳아서 그러는데. 그죠?